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이 촛불정국, 특히 탄핵정국으로 가면서 국가에서 경제 위기에 대한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후에 경제 위기가 점점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심화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사면초가인데요. 우선 그 대내적으로 보면은 주력 산업이 무너지면서 성장 절벽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던 산업들이 조선, 해운, 석유화학, 철강, 건설 등인데 이런 산업들이 전부 부실화되어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또 이제 대내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가계부채. 가계부채가 1300조이 넘다 보니까 상환 능력이 거의 떨어졌습니다. 자칫하면 이것이 이제 연쇄부도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대외적으로 이제 문제인데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이제 금융 시장이 상당히 불안하다 하는 얘기고요. 더 나아가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호무역주의가 이제 강화되면은 수출도 더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국정의 공백 상태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10월부터 최순실 사태 터지면서 벌써 2달이 거의 공백이었거든요. 앞으로 탄핵 최장 6개월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또 60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의 1년이 지금 경제 정책이 거의 마비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위기의 쓰나미는 몰려오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침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은 좀 이따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구체적으로. 자, 우리가 온 국민이 지켜보는데 이제 1차 청문회에서 재벌 총수 8분이 나왔습니다. 참 유례 없는 일이죠. 재벌 총수들이 얼굴 잘 국민 앞에 안 드러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경유착의 골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정경유착이라는 망국병이 우리나라 저변에 아직도 깔려 있다. 이런 또 참담한 어떤 심경을 느꼈습니다. 이 정경유착이라는 것이 결국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이 결탁을 해서 국정농단하고 부정부패 저지르면서 자기들 이익을 취하는 불법 공생체제입니다. 이건 결국은 정치나 경제를 다 망치는 그런 이제 결국 이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역대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정유유착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진화했다는 글쎄 겁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결국 최순실 사태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정경유착 사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경유착만큼은 끊자. 아마 이것이 우리나라의 아마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날 8명의 재벌 총수들이 다 모르쇠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뇌물죄에 대한 대가성 여부였던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돈을 상당 부분 줬다, 아니면 대가성으로서 어떤 돈을 요구했다, 이런 부분들이 의혹으로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다른 재벌들은 그런 부분은 또 없는 걸로 지금 언론이라든가 검찰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교수님. 근데 그런 게 결국 경제 정책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에 그 여러 재벌 이제 총수들이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그 삼성그룹에 대해서 특히 이제 질문이 삼성 청문회나 많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내용을 보면은 그 미르재단하고 K스피티재단에 204억 원을 출연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최순실 그 쪽에 그 승마 관련해서 220억 원을 줬다. 그런 또 보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백억 원의 돈을 주고 아무 대가가 없었겠느냐? 그냥 무조건 돈을 줬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뭐 결국 이제 의혹이 일어나는 게 지금 삼성그룹의 가장 최대 과제가 이재용 경영 승계인데 뭐 그것 때문에 결국 국민연금 동원해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에 힘을 이제 받았다. 이런 어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정경유착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정치 권력하고 자본 권력하고 유착이 되고 계속 뭐 독대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 정책이나 또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기업 관련 의사결정이나 심지어는 그 최고 경영자 이런 것까지 다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치면 정상적인 시장 논리에 의해서 공정한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룰에 의해서 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 논리 정경유착 논리에서 결정이 되니까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국민들은 열심히 일해서 정말 잘 살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이거는 정말 척결해야 될 우리나라가 경제를 제대로 발전시키고 선진국으로 간다면은 정말 넘어야 될큰 어떤 이제 문제방이다 이렇게 교수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정경유착이라는 것이 지금 교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결국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이 한 통속이 된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정치 권력, 자본 권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주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그렇게 정년유착이 되었다는 것은 뭐 우리나라 한두 해는 아닙니다만은 네. 박근혜 정부에서도 결국 대재벌 유지의 정책을 펼쳤다.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교수님 어떠십니까? 예, 그럴 수밖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네.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실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박근혜 정부가 처음에 내세웠던 것이 경제 민주화였습니다. 네. 근데 경제 민주화의 핵심이 되는 것이 재벌 개혁이었고요. 맞습니다. 특히 재벌 개혁 중에서 이제 세습 경영 이런 네. 것이 이제 첫 개월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네. 기대를 가졌었는데 뭐 결국 재벌들 불러다가 독대하고 그다음에 재단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네. 뭐 혜택이 주는 그런 어떤 정책을 많이 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뭐 경제 민주화가 아니고 재벌 민주화 아니냐 이런 어떤 이제 비판을 받을 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특히 이 박근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이 창조 경제였거든요. 네. 우리 경제는 지금 뭐 산업들이 무너지면서 먹고 살 게 없는데 새로운 산업 일으키면서 정말 경제를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창조 경제 기대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도 창조 계획 센터 뭐 16개 만들어 재벌들한테 다 하나씩 맡겼잖아요. 네. 유야무야 되고 말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창조 경제가 아니고 포기 경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치면은 결국 재벌 그룹들과 이 정부가 얽혀서 경제정책을 결국 망친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어떤 생각도 든다는 거죠. 그날 그 교수님 청문회 보셨겠습니다만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정경련을 탈퇴할 거냐. 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정경련에서 활동을 안 하겠다. 그리고 네. 또 이제 손을 들어봐라. 그래서 몇몇 대기업 회장들이 정경련에서 탈퇴할 사람 안 할 사람 구분했는데요. 네. 결국 이제 논점이 정경련 해체로 나왔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가. 당연히 해체해야 된다고 아, 생각을 그렇습니까? 합니다. 정경련이 네. 60년대 처음 이제 발족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시장 경제 제도를 네. 도입하고 네. 그다음 수출 산업을 일으키는데 네. 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곧바로 결국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이 결탁이 돼서 정경 유착을 형성하는 온상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 결국 이 정경련을 중심으로 해서 정경 유착이 계속 네. 이제 이 확대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것이 결국 우리나라 정치도 망쳤다. 경제도 망쳤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치 보면은 금권 정치, 선심 정치 네. 이런 게 만연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기득권 이런 거 형성하면서 사회 분열까지 일으켰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최순실 사태에서 이제 터졌듯이 국정 농단하고요. 네. 부정 부패 저지르고 예. 이래던 게 이게 무슨 정치냐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경제도 결국은 이제 망쳤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 정리 유착 체제 하에서 대기업들이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는데 지난 50년 동안에 대기업들 경영하는 거 보면은 이제 선대들이 이루어 놓은 사업을 네. 결국 이제 뭐 2세, 3세 이렇게 계속 세습을 하면서 똑같은 사업을 계속 유지해 왔다는 겁니다. 글쎄 말이에요. 이렇게 예. 되니까 이제 새로운 산업이라든가 기술 혁신이라든가 경쟁력 강화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뒤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중국 경제 부상하면서 우리 경제가 지금 먹고 살 게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50년 동안 결국 정경유착을 기반을 해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경제가 이제 쓰러지게 생겼다 네. 그런 얘기인데 경제도 망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어떤 정경유착의 온상이 된 정경련은 네. 당연히 해체돼야죠. 다만 거기에 뭐 건물 등을 포함해서 자산이 많이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바꿔야 돼요? 연구 인력도 많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그동안 경제를 집중시키는데 정경유착 비리 저지르는데 네. 굉장히 이제 많은 역할을 했다. 그러면 결제 해지 차원에서 이제는 정경유착을 해체하는 연구를 한번 해보겠다. 그다음에 경제를 집중 대신에 중소기업을 살리는 그렇죠. 그런 어떤 대안을 마련해보겠다. 네. 더 나아가서 자산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사회 어두운 곳에 네. 사회 공헌 사업을 하겠다.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다른 조직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서 네. 그동안 해온 나쁜 짓을 오히려 반성하고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어떤 조직으로 태어나면 좋겠는데 그걸 자신 없으면 해체이죠. 예. 그러나 어느 국회의원이 하태경 의원인가요? 헤리티지 재단 얘기를 하던데 제가 봤을 때 그거보다는 진짜 교수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사회에서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정경련이 도와준다. 네. 그럼 사회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부분으로 포지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헤리티지 재단 뭐 보수 네. 어떤 연구소로서 유명한 연구소인데 네. 네. 우리나라 이 만약에 정경련 지금 해오던 식으로 해서 막 그냥 연구소로 바꾼다면은 뭐 헤리티지 같은 보수 연구소 한다고 하면서 옛날 하던 일을 똑같이 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건 걱정입니다. 네. 사실. 그 지금 이제 황교안 대행 체제가
들어선 지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부총리. 네. 원래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임종영 국무위원장을 경제부총리로 했는데 네. 그게 지금 이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유일로 현 부총리를 위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럼 결국은 경제정책의 그 지속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우리 경제로 봐서는요. 네. 그 강력한 지도력이 있는 사람, 강력한 소신이 있는 사람. 네. 그래, 경제는 내가 책임진다. 아무리 지금 정치적인 사태가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경제만큼은 저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나오면서 정말 뛰어다니는 그런 어떤 경제 부총리가 필요한데 유럽 부총리가 너무 존재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너무 지도력도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네.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건데 이게 뭐 일관성, 지속성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그게 더 걱정이라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지속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구조조정인데 네. 사실 우리나라 산업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하고 새로운 산업 일으키고 경제 다시 일어나야죠. 네. 필요합니다. 근데 구조조정하는 거 보면은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당장 뭐 해운부터 하겠다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 한진해운 법정관리 넣자 이렇게 되는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요. 한진해운 결국 쓰러뜨리고요. 우리나라 해운사는 완전히 망가뜨리고 해외 다른 해운사들만 좋은 일 시키는 그런 일로 끝났다. 그렇게 치면은 네. 구조조정이 아니고 이건 구조 파괴라는 겁니다. 이런 정치 계속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그 최경환 경제팀이 뭐 지도에 없는 길 가겠다 해서 부동산을 살리겠다. 네. 그럼 내수가 살아난다. 네. 그럼 경제 일으킬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정책을 그때 썼는데 문제는 결국 부동산 투기 일부 일어나면서 가계부채만 늘어났거든요. 네. 자칫하면은 가계부채가 폭발하면은 경제가 주저앉는다. 그래서 그 정책은 정말 어려운 경제에 폭탄을 장치하는 그런 엄청난 부작용을 났다는 것이거든요. 이거 계속 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치면은 네. 그래 지금까지 이런 정책을 폈는데 잘못됐다. 경제 이렇게 어려운 상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잘못된 정책 바꾸겠다. 네. 새롭게 이렇게 새로운 어떤 이 대안을 제시하겠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몸이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국민들이 원하는 그다음에 필요한 정책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부총리가 돼야 되는데 유럽 총리가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제발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뭐 지금 황교안 대행이 그 지속되는 하는 유일한 경제부총리라든가 박근혜 정부에서 펼쳤던 경제정책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지만.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유일한 부총리가 네. 경제학을 공부한 분입니다. 네. 그러면은 정치 논리 배제하고 경제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정말 마지막 봉사를 생각하겠다. 네. 해서 어떤 상황이 어떤 영향이 오건 간에 자기 소신대로 한번 피라는 거예요. 네. 그걸 국민이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부총리 정말 결심 대단히 해이죠. 네. 그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들, 뭐 해외 조선 철강이라든가 그것이 지금 상당히 붕괴할 우려가 있고 네. 또 전자라든가 뭐 자동차는 중국이 쫓아오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그럼 신성장 동력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교수님 보기에 어떠십니까?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해야 네. 먹고 살죠. 이런 차원에서 뭐 할 거냐 이제 그게 말입니다. 이제 숙제인데 네. 네. 일단은 기존 산업을 버릴 것이 아니라 혁신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그나마 야 참 그래도 다행이다 생각하는 것이 반도체 같은 것이거든요. 네. 반도체 보면은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가 굉장히 기술을 계속 개발해 왔습니다. 네. 우리 전 세계 시장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것은 세계 시장의 80%를 차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엄청난 자본을 투입해서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그게 뭐 좋은 어떤 예다. 네. 저 또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그런 예인데 삼성전자하고 LG 디스플레이가 네.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90%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
원래 제품이 좋고 싸고 잘 만드니까. 그래서 앞으로 철강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뭐 유화라든가 이런 다른 분야도 네. 그래 우리가 특화할 수 있는 거, 우리만이 잘할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우리만이 세계 시장을 차지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혁신해서 네. 일단 기존 산업을 계속 살려나가는 그런 이제 전략이 필요하고요. 네.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당장 필요한 것이 제 4차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건데 인공지능이니 네. 사물인터넷이니 뭐 빅데이터니 바이오니 이런 것들인데 이 4차 산업혁명의 전광석화같이 오는 겁니다.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네. 이거 머뭇거리다는 금방 다른 나라한테 뺏기면 쫓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치면은 야 이거 우리 빨리 시작하자. 그리고 빨리 개발해서 네. 세계시장 빨리 선점하자. 거기에 아마 전력 투구하는 그래서 기업이나 정부나 대학이나 지금 모든 힘을 모아서 미래산업을 우리가 선점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면 교수님 말씀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다 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학의 이필상 교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